0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나타내는 수입니다. 이런 특징 때문에 수학에서 0은 언제나 변수를 가져옵니다. 더하기를 할 때 0을 더하면 결과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. 빼기를 할 때 0을 빼면 역시 결과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. 곱하기에서 0은 조금 특별합니다. 어떤 수가 나오던 0을 곱하면 언제나 0이 나옵니다.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나누기에서는 0을 사용하지 못합니다. 우리는 단지 0으로는 나눌 수 없다고 배웠을 뿐이죠. 0으로는 왜 나눌 수 없는 것일까요? 어떤 연산 결과가 있을 때 그 연산 결과를 다시 계산하기 전의 수로 되돌리는 연산을 역연산이라고 합니다.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은 2 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2를 다시 1로 되돌리는 연산, 2 빼기 1은 1 이라는 연산이 1 더하기 1은 2의 역연산이 되는 것이죠. 즉 더하기와 빼기는 역연산 관계에 있습니다. 이것은 곱하기와 나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2 곱하기 3은 6 이라는 연산과 6 나누기 3은 2 이라는 연산은 역연산 관계에 있는 것이죠. 우리는 나누기를 할 때 이런 식을 사용합니다. 나누기는 결국 곱하기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6 나누기 3의 값을 얻기 위해서 3에 얼마를 곱해야 6이 나오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. 이제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0으로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. 10 나누기 0의 값을 알기 위해선 0에 얼마를 곱해야 10이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. 그런데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언제나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계산은 영원히 풀어낼 수 없게 됩니다. 그래서 0으로는 나눌 수 없는 것이죠. x라는 수가 있을 때 곱하면 1이 되는 수를 x의 역원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어떤 수의 역원을 곱하면 언제나 값은 1이 됩니다. 예를 들어 10이라는 수가 있을 때 곱하면 1이 되는 수가 10의 역원이 됩니다. 이것을 식으로 풀어보면 10 곱하기 x는 1이 되고 곱하기와 나누기는 역연산 관계에 있기 때문에 x의 값을 찾기 위해 나누기로 바꿔보면 1 나누기 10은 x가 되죠. 그럼 x는 10분의 1이 됩니다. 10에 10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10분의 1은 10의 역원이 되는 것이고 이 둘은 역원 관계에 있는 수가 됩니다. 나누기는 그 수의 역원을 곱하는 것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0 나누기 2의 값을 알고 싶다면 2의 역원을 곱하는 것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됩니다. 2의 역원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10 나누기 2는 10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. 그래서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. 이것을 가지고 0으로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. 10 나누기 0을 하려면 0의 역원을 곱하면 됩니다. 역원을 알기 위해선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찾아야 합니다. 이것을 식으로 풀어보면 0 곱하기 x는 1이 되고 역시 나누기로 바꿔보면 1 나누기 0은 x가 되죠. 이 식대로라면 0의 역원은 0분의 1이 되는 것인데 어떤 수의 역원을 곱하면 언제나 1이 나와야 하니까 0 곱하기 0분의 1은 1이 되어야 합니다. 0에는 어떤 수를 곱하든 0이 나오기 때문에 0 곱하기 0분의 1도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0은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오죠. 하지만 0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은 틀린 것이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0은 역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. 0으로 나누기 위해선 0의 역원을 곱해야 하는데 0은 역원을 가질 수 없으니 0으로 나누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컴퓨터 계산기나 스마트폰 계산기를 이용해 0으로 나누기를 해보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.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점점 머리가 아파오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